포항 지진 피해 민사소송 참여자가 전체 포항 시민의 96%인 49만여 명에 이르면서 경북도 의회에서도 정부의 일괄 배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정부가 지열발전 사업을 하다 일어난 촉발 지진이 원인으로 정부 책임이 있다고 결론난 만큼 경상북도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라는 겁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대구지검 포항지원은 포항지진 피해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국가는 포항지진을 겪은 시민에게 1인당 최대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으로 지진 발생 5년 만이었습니다. 이에 포항 시민들은 소모적인 소송보다 정부의 일괄 배상을 촉구했지만 정부가 오히려 항소로 맞서자 비판 여론은 더욱 커졌습니다. 급기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도하는 경북도의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진도시 오명에서 벗어나려는 포항 시민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하면서 또 정부와 전문기관이 나서 포항 지진을 자연지진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경상북도 차원의 강력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피해 일괄 배상을 위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주문했습니다. 특별법 개정 등을 정부와 중앙처치권에 적극 건의하고 도민들의 손해배상과 권리구제를 위하여 가장 최일선에서 포항지역 시민사회는 지역 국회의원들이 피해 배상과 관련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며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정재 의원과 이상위 당선자는 정부가 항소를 포기하고 포항 시민에게 일괄 배상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 지진 피해 소송에는 최종적으로 49만여 명, 포항 시민의 96%가 참여했으며 배상액은 1심 판결을 기준으로 최대 1조 5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정부가 일괄 배상은커녕 항소를 제기하면서 포항 시민들은 150억 원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확정 판결까지 수년을 더 기다려야 할 처지가 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